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이번 10월 4일에 치러질 제44회 전면교정사 시험 국어 과목과 영어 과목의 모의고사를 한번 우리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들 여러분 쭉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해설을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날이죠. 우선 국어 상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자, 이 모의고사 문제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이렇게 외래어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다음 3번 슬라이드 보시죠. 예, 이것도 외래어 문제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그 다음 4번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네, 오늘 2번 문제에서 띄어쓰기 문제죠. 네, 그 다음 5번 슬라이드. 네, 여기 돼 있죠. 그 다음 6번 슬라이드. 네, 3번 문제는 이제 규정과 관련된 문제죠. 네, 여기 1, 2, 3, 4 다 있죠. 자, 그 다음 7번 슬라이드. 자, 이것도 역시 4번 문제에서 1, 2번. 그 다음 8번 슬라이드. 네, 역시. 자, 9번 슬라이드 봅시다. 네, 9번 슬라이드 좀 내용이 길어서 5번 문제 하나죠. 그 다음 10번 슬라이드. 네, 자, 요렇게 해서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푸시고자 싶으신 분은 예, 동영상을 일시 정지를 시켜 놓고서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이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이제 문제 해설입니다. 자, 1번. 자, 1번. 자, 다음 밑줄 친 것 중에서 자, 외래어 표기가 제대로 된 게 어떤 것이냐? 예, 발음 표기가 어떤 것이냐? 자, 이 문제인데. 자, 한번 봅시다. 1번. 자, 어떻게 되죠? 예, 밑줄 친 외래어가 스타디움입니다. 스타디움에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들이 나와 몸을 풀고 있었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밑줄 친 부분 스타디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는 표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죠? 답을 열어주시죠. 네, 요거 X입니다. 스타디움이 아니라 스타디움이죠. 예, 스타디움이 아니라 스타디움. 예, 스타디움으로 수정해 주셔야지 맞는 얘기죠. 다음 슬라이드. 자, 1번에 2번. 자, 걱정 마. 예, 캐스팅 보드는 우리 손에 있거든. 자, 이게 무슨 그 안을 결정을 낼 때 이 캐스팅, 자, 캐스팅 보드. 여기 캐스팅 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나요? 틀릴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예, 캐스팅 보드가 아니라 캐스팅 보트죠. 보트. 이게 뭐냐면 우리가 투표잖아요. 예, 투표이기 때문에 보드가 아니라 예, 보트입니다. 그냥. 그것도 보우트가 아니라 그냥 보트. 예. 캐스팅 보트이지 캐스팅 보드 아니다. 그다음에 슬라이드 열어 주시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1번 세 번째인데, 자, 요리 교실에서 자, 이번에 밑줄 친 곳은 예, 닭고기 카레 그라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닭고기 카레 그라탱을 만들어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닭고기 카레 그라탱 이거 맞나요? 그라탱, 그라탕. 답을 열어 주시죠. 이게 맞는 답입니다. 예. 닭고기 카레 그라탱이죠. 그라탱. 우리는 흔히 그라탕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라탕. 그러나 그라탕이 아니라 그라탱. 그래서 닭고기 카레 그라탱. 여기에 맞는 표기다. 4번 확인합시다. 자, 피 속에 예, 콜레스테롤 양이 많아지면 예, 동맥경화증이 나타난다. 예, 우리 흔히 얘기하는 콜레스테롤. 이거 맞나요? 답을 열어주시죠. 예,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맞는 얘기죠. 예,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스테롤. 그 다음에 붙은 이 양 있잖아요. 양, 이거 어떤 양을 얘기할 때 리얼의 량을 쓰느냐, 그냥 양을 쓰느냐. 요거는 앞말이 한자어일 때는 리얼의 량,
그렇죠. 물량 공세. 때뭐 이렇게 앞에가 한자 단어일 때는 리얼의 량, 뭐 생산량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그리고 앞에가 고유어나 외래일 경우에는 이응의 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콜레스테롤 양 해야지 이게 맞죠. 그래서 양은 옳게 표현이 돼 있고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콜레스테롤로 수정을 해야지 정확한 답이 된다. 자, 그러면 그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제대로 된게 어떤 것이냐? 자, 띄어쓰기 문제인데 아까 여러분 쭉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번 땅콩 한 주먹가량 주면 1,000원어치가 될까요? 예, 한 줌을 딱 쥐었을 때 그게 1,000원어치가 될까 안 될까? 자, 여기인데 지금 밑줄이 쳐져 있는 곳은 주먹 가량 해서 주먹 띄우고 가량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 1,000원어치 할때 어치는 원과 붙여져 있죠. 원어치. 이거는 여기 밑줄이 안 쳐져 있다는 건 이거는 지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치는 붙여 쓰는데 자, 주먹 가량 한 주먹 가량 할때 가량은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답을 확인합시다. 예, 이거 붙여 적어야 됩니다. 가량은 접사입니다. 의전 명사 아니에요. 그래서 한 저기 주먹 가량 할때 가량은 붙여 적어야 된다. 그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친구를 만난 지 예, 너무 오래돼 얼굴마저 못 알아볼 뻔했다. 여기인데 여기 밑줄이 쳐져 있는 것이 만난 지, 만난 띄우고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만난 띄우고 지 이게 맞을까요? 답을 확인합니다. 네, 이게 바로 답입니다. 만난 띄우고 지. 자, 여러분들 이 시간을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만 또는 지. 요거는요, 의전명사기 때문에 띄어 적어야 되죠. 예, 누구누구를 만난지, 그, 만난 세월의 경과, 예, 그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띄어 적어줘야 되죠. 만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향을 떠나온 지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할 때, 떠나온 지, 이때도 온 띄우고 지죠. 시간의 경과를 말하기 때문에, 그 다음, 10년 만에 돌아왔다. 10년 띄우고 만에 네, 어떤 시간의 경과를 얘기하죠. 이런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에 지나마는 띄어 적는다. 자, 이런 것들 좀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자, 3번이죠. 이 옷은 입고 있는데 1분당 10만 원이다. 야, 무슨 옷이길래 입고 있는 것만 해도 예, 10만 원이다. 자, 여기서 밑줄 치고 있는 것은 있는데 이거 틀렸다는 건데 어떻게 써야 되죠? 답을 확인합시다. 예, 있는 띄우고 됩니다. 예. 자, 이 대라는 게 어떠어떤 일, 어떠어떤 것, 어떠어떤 경우 이런 의미가 될 때는 의존명사에서 띄어 적어야 되죠. 그래서 이 옷은 입고 있는 것에 예, 입고 있는 그런 경우 예, 1분당 에, 뭐 얼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되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적어줘야 된다. 그다음 1분 당할 때 이게 당 당은 접미사이기 때문에 당 항상 붙여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 4번 봅시다. 자,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는 뭐 샬라샬라 되어 있는데 우선 밑줄 친 부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산 간 여기 밑줄 쳐져 있고. 부산 간다 붙여져 있죠.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답을 확인합시다. 예, 이거 역시도 부산 띄우고 간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요 간은요, 요거는 어떤 그 시간을 의미할 때는 요 놈은 붙여져 있습니다. 부천. 뭐 이틀간 어디를 갔다 오겠다. 사흘간 어디를 갔다 오겠다. 이때 간은 접미사로서 붙여줘야 되죠.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지나마는 예, 시간을 경과할 때 띄어쓴다 그랬죠. 그러나 간은 오히려 붙여졌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간은 공간을 의미할 때 지금 서울과
부산의 이런 공간적인 의미죠. 이럴 때 간은 띄어 적습니다. 그래서 부산 띄우고 간 그렇게 쓴다라는 것 아셨죠?